아니 내가 우리 팀 맨날 운다고 했는데 저희 팀이 좋아하는 그 눈물이 많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은 이재성 감독님 때부터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흘러온 거 아닙니까 이거? 그 유전이라고. 재산 마지막에 묻는 게 언제예요? 저 그때 9월 18일 시합 끝나고 어제 내고 별로 안 됐습니다. 드디어 내고 아 그때 조금 마음 고생이 좀 있어서 가지고 어떤 마음 고생이? 일단 시합 준비 기간도 좀 길었고 워라주리 선수랑 싸울 것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준비 기간이 한 5개월 됐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많긴 많았는데 또 나쁜 말도 좀 많이 듣고 해서 심적으로 이게 신경 안 쓰려고 그래도 심적으로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그래도 이제 지로 관장님 거기에 그런 걸 신경 쓰지 마라 차라리 그 시간에 훈련을 더 해라 원투나 더 쳐라 해서 그러면서 좀 이겨내고 레슬링적인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사실 워라주리 선수한테 그래플링적으로 좀 이길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략대로 잘 풀린 경기라고 봐야 되나요? 전략은 완전 전략 한 90%까지 나머지 10%는 제가 타격에서 좀 더 싸워보고 싶었는데 네. 확실히 무섭더라고요. 워라주리 선수가 이 투가 되게 그 예비 동작이 없는 투라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팍 끊어치는 그런 임팩트 있는 주먹을 치다 보니까 진짜 그런 부분을 제가 준비하고 피하려고 그러면 다 맞겠더라고요. 아싸리 내가 공격 던지고 그래플링을 붙자 했던 전략이 잘 붙어서 견적차가 좀 많아가지고 부정적인 시선이 네. 네, 좀 비관적인 시선이 좀 네, 많았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심적으로 이겨낸 과정에서 마지막에 감동을 스스로 했군요. 스스로 감동을 받고 오글거리게도 저는 이제 카메라가 그렇게 가까이 있는지 몰랐어요. 바로 이렇게 찍고 있더라고요. 영상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뒷모습만 찍는 줄 알았는데 눈물 떨어지는 것까지 그 카메라에 다 담겨가지고 좀 조금 부끄럽긴 합니다. 네, 그래도 이겨서 다행입니다. 네. 아니, 저는 그 경기에서 나온 리바 사실 올해 서브미션 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슬래프 스트레치를 뭐 연습을 많이 했다라고 했고 그게 또 그대로 먹혔잖아요. 제가 이제 동생들이랑 저보다 가벼운 체급 동생들이랑은 사실 제가 막 풀스파링을 하기도 그렇고 같이 이렇게 맞아주면서 받아주면서 그래플링도 막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일부러 깔아서 탈출하게 도와주기도 하고 저도 일부러 사이드 포지션 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슬리프 스트레치 이제 유튜브로도 배웠던 그런 기술인데 이제 애들한테 장난식으로 많이 치다가 뭐 딱 타이밍이 워라주리 선수가 백에서 탈출할 때 이렇게 엉덩이를 지켜 올리는 이거는 진짜 걸리겠다 싶어서 그거는 작전은 없었습니다. 그게 나올지는 작전은 없었는데 마침 딱 나와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환 선수가 그런 디자인 무기가 한 13가지 더 있잖아요. 좀 더 있는데 그래도 한 50개 가까이 있지 않나요? 제 잡기술이 많은 네. 이 약간 전적의 경험을 뛰어넘는 결과를 낼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항상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팬분들께는 좀 죄송한 소리가 될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디스크가 워낙 양손 마비부터 시작해서 이제 왼손으로 내려와서 최근에 시술을 했거든요. 3주 전에 지금 스파링을 3개월 만에 합니다. 그래서 딱 복귀했을 때도 기자님을 뵙게 돼서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는데 확실히 위험하고 지금 제가 은퇴를 해도 전혀 이상이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벨트도 어차피 저는 벨트보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하니까 벨트 저 막 따릅니다. 떨어지든 말든 사실 크게 상관 안 하고 그냥 이제 열심히 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꾸준히 보여줘서 그걸로 인정받는 게 훨씬 기분 좋은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수부 주장이잖아요. 주장 맞나요? 자, 사실 형님들이 더 계시긴 하지만 네, 형님도 오래 하셨고 형차 빠져야죠. 네. 괜찮아. 제가 사실 조금은 주장처럼 동생들한테 조금 쓴소리도 한 번씩 하고 또 좋은 기운을 줄 때는 또 좋은 기운을 주고 사비 MMA 선수부의 특징과 자랑을
주장으로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저희는 스타일이 기루 감독님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하게 훈련을 많이 해요. 틀에 박힌 훈련을 잘 안 합니다. 이게 정석이야 이게 없어요. 네. 그래서 다들 스타일이 전부 다 다르고 거기에서 이제 서로 이것만 조금 보완하면 어때? 이렇게 조금씩 조언을 구하면서 다 같이 강해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엄청 강점이지 않나. 그래플링을 잘하는 선수도 있고 타격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높게 잘하는 선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중간에서 만나서 다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느 하나 너무 치우치지 않게. 저 존나 큰 육각형. 네. 계속 커지고 있는 육각형. 예, 예. 네. 다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이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웃는 걸 별로. 현미 형도 많이 울고. 아, 예, 알죠. 괜찮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경기를 앞두고 네. 네,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요. 추운 겨울에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훨씬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사비 분위기, 사비 선수부 분위기를 대표. 아, 이게 나온다고 약간 연출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진짜 오늘 생일, 진짜 오늘 생일. 저희 그 생일이면은 무조건 합니다. 김준영이요. 아, 빨리 와요! 빨리 불러! 아니야! 초등 불러! 빨리! 축하드립니다!